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SBS 뉴스입니다. 여야가 모레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고소멸하는 일몰 법안들에 대한 연장을 논의합니다. 쟁점 법안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이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주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모레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일몰 법안 처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될 일몰 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한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한노위 소위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도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번 주에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는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